자, 그럼 9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기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6월 모평 해설 강의에서도 했던 이야기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자, 시험지에 여러분 만약에 뭐이 기하 교과목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번보다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낀 친구들 있으면 시험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평 때도 했던 얘기랑 같아요. 식이 많고 뭐 계산이 많고 이러면 그리고 그림은 많이 안 그려져 있고 이러면 그럼 기하라는 교과목의 특징, 본질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로 공부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작게 계산하는 거야. 조금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시에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기하란 이런 거더라 이거예요. 그림. 그림은 크게 그리는 거지. 많이 그리는 거지.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리는 거야, 무조건. 모든 문제에서 그림 다 그릴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3번. 아니,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의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하 벡터도 아니고 벡터 얼마나 중요한 주인공이야. 걔까지 빼버렸어요. 기하. 그림. 그림 공부입니다. 자, 그럼 23번. A에 대한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 Z 좌표만 뒤집어 주면 되니까 3, 0, 2고요. 그다음 C. C 0, 4, 2라고 돼 있으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BC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Z좌표의 차의 제곱, 집어넣으면 되고요. 3 빼기 0의 제곱이니까 9고, 0 빼기 4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4, 4, 16이고, 2 빼기 2의 제곱이니까 0의 제곱이고, 3제곱, 4제곱? 정답이 5가 나와버렸어요. 아, 차쌤 뻥쟁이, 지금 그림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리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 B라는 대칭점 구할 때, 물론 X, Y, Z 이쁘게 전부 다 그리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틀려도 돼. 그냥 A를 아무데나 하세요. 자, 그럼 A의 점에 좌표가 3개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X, 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럼 Z 좌표가 제로가 되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니? Z 좌표만 반대로 바꾸어 주면 되네. 우리 둘만 뒤집어 주면 되네. 이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2 하면 되네. 이게 그림은 반대 방향으로 그려졌지만 적절한 판단에 완벽한 실수를 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판단을 처음에 해내는 데에도 이용이 되는구나. 추후 확인하는 데에도 이용이 되는구나. 자, 그럼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닙니다.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평면상의 거리였네. 이게 없네. 이거 재밌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쌤이 늘상 하는 이야기, 인피니티 워에서도 언제나 얘기했지만, 23번에 공간 좌표 출제될 가능성 높다 그랬잖아. 거기에 있는 거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공식이라고 한게 내외 분점,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단, 그 녀석들은 이렇게 쉬운 문제로 등장하겠지만, 저기 구석에 이제 가가지고 공간 좌표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그 공식의 원리는 그림에 있어. 그 공식의 원리는 공간 도형으로 모두 설명되게 돼 있어. 그래서 공간 도형을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도록 돼 있는 거야. 실은 뒤에 있는 내용이라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델타 X고, 네가 델타 Y고, 네가 마지막으로 델타 Z라고 한다면 지금은 없지만 여기까지를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게 바로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델타 X와 델타 Y. 요거, 그리고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뭐라고 불러? 평면상에서의 거리. 바뀐 부분이 뭐밖에 없어? 너. 델타 Z. 아, 공간 도형 내용이 이용이 되는구나. 뭘 이용하는 거야?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용하여. 이러니까 이제 좀, 아, 이거 4점짜리 문제여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공간 도형에서, 기하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잖아. 자, 이 공식의 의미는 무엇이었냐? 기하적 의미는 무엇이었냐? 그것 없이 너는 그냥 공식일 뿐이잖아. 좀 기하하는 학생으로서의 낭만을 좀 가지세요. 기하적 의미야. 뭐? 여기까지가
평면상에서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거야? 거기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층, 직선과 평면의 수직, 평면까지의 거리. 딱히 말할 것이 없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도형, 모든 걸 펼쳐놓고 모든 걸 상상하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 관계 및 수직에 관한 논리들을 공부하였고, 그것을 통해 내가 평면상의 정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정보, 평면에 내린 수선이라는 이 하나의 정보를 통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평면이 몇장 쌓여야 공간이 되나요? 갑자기 공간을 우리한테 그걸 다 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평면 플러스 수직, 이게 끝입니다. 내외분점이 나오면 또 그거는 뭐 어떤 것들을 떠올리도록 한다 그랬지? 그건 언제나 중요한 것이니까. 자, 공간 좌표에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요. 또 하나는 내외분점 증명 유도 과정입니다. 6평 해설 강의에서도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기하적인 기반으로 모든 곳에서 심지어 평면 기하 문제에서도 이용될 수 있으니까 저 둘에 대해서 공식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의미와 유도 과정을 공부하라. 됐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볼게요. 자, 그림 그리라 그랬어. 그래. 아이, 그렇게 차쌤이 그려달라는데 한번 그려주지 뭐 하면서 보면 자, 쌍곡선답게 진짜 쌍곡선으로 그리는 것은 진쌍곡선. 요걸 A, 요걸 B라고 한다 그랬어요. B는 원래 없는 것인데 어디에서? 그래, 네가 C다. C제곱 빼기 A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구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요렇게 그려주면 네가 C가 나오고요. 여기 C까지를 초점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 그랬지?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점근선의 기울기가 3이라 그랬고요. 여기가 A잖아. A도 그대로야. 그리고 여기가 4잖아. 오케이. 그러면 A분의 4가 점근선의 기울기. A분의 4가 점근선의 기울기. 그게 3이어야 된대. A는 3분의 4네요. 그림을 그려두었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었을 때 기울기가 정말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쌍곡선? 그래, 이와 같은 점근선으로부터 주어지는 문제들 많다고 했지. 고난도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과정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그래, 차쌤이 늘상 하던 얘기가 있어. 팔로워에서도 언제나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 모평, 그리고 인피니티 오브 모의고사에서도 언제나 이 얘기를 했었어. 직선과 평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즉, 이 벡터 단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 벡터의 집합으로 도형을 표현한다, 이거야. 좌표의 집합이 아니에요. 벡터의 집합이야.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사실 얘네를 위해서 벡터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최종 목적 지점이고 최종 학습 목표잖아. 근데 벡터 실컷 배워놓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고 할 것이면 고1과 똑같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할 것이면 고1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결론 지점에 있는 XY 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벡터의 집합을 배우는 거라고. P라는 어떤 위치 벡터로부터 어떤 점의 위치 벡터를 뺀 것이 어떤 법선 벡터와 수직이 된다면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P라는 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이건 B라고 할게요. 좀 다르게. 거리가 R로 일정하다라고 해서 그 위치 벡터 P들의 집합을 구하는 것이 원의 방정식 유도 표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것은 이 결과물의 역할은 크지 않고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이 벡터 표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대로네요. 심지어 PQ로 돼 있고 A, B 막 이딴 식으로 돼 있어. 세상에.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져 있는 내적 표현, 바로 뭐가 떠오르나요? 직선의 방정식이 떠오릅니다. 그것도 내적으로, 일단
양변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내적의 연산 법칙 뭐가 가능해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그래 이거 교환한 다음에 분배 법칙 이용해 주게 되면 A에다가 P 빼기 B 내적 제로 이와 같이 되는 거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 어떤 P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P라는 벡터가 얘는 고정되지 않은 벡터야. 그리고 어떤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둘 사이를 뺀 벡터, 위치 벡터의 성질, 우리 둘 사이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어떤 A라는 벡터랑 내적했을 때 제로, 언제나 수직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P라는 집합이 나타나지 않니? 이런 P라는 벡터들이 여럿이 보일 수 있게 되지 않니? 사실은 이 P의 종점과 B의 종점, 시점을 고정시킨 것이 위치 벡터입니다. P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종점 두 개를 이음 벡터들이 얘랑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벡터들의 집합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점의 위치와 도형을 표현한다는 게 좀 불편한데요?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게 이 단원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냥 버스 지나가요. 그럼 버스 입장에서 보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근데 내가 그걸 바라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그 벡터들의 몸통이 우리 시선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야. 이게 익숙한 사람이 벡터 제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읽어내면 끝이니?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A라는 점이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A 벡터 이거고요. B라는 점이 1,2라고 가 있고요. 걔를 나는 B 벡터 등으로 보는 것이 편하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벡터 표현 그대로를 읽어내려는 거야. 자, 그럼 P라는 벡터 어디에 가 있어야 그 둘을 뺀 벡터가 A 벡터와 수직이겠니? 위치 벡터의 성질, 나를 시점으로 하니까 종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좋지만 이걸 못 표현하는 것이 좀 흠이었는데 그건 두 개를 빼서 표현하면 된다. 위치 벡터의 성질. P라는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이런 것이어야 그 둘을 이은 벡터들이 얘랑 수직이 되지. P라는 벡터의 종점이 나타나는 점들은 x equal 1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냥 P 벡터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끝. 이게 P예요. 자, 그 다음은 Q 빼기 C. C는 4,2라 그랬거든? 이 왼쪽에 있는 거 요거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이네. 나온 Q 빼기 C의 절대값이 1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건 원의 방정식에서 공부한 거네. 그러면 이것을 역시 똑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C벡터예요. 자, Q벡터는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거리가 1인 점들에 있습니다. Q벡터. 그리고 이와 같이 표현했을 C에는 지금 이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로 표현되어 있지만 최고난도 30번 문제를 위한 훌륭한 발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Q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 Q는 이런 종점들을 나타내고 P는 이런 종점들을 나타내는데 그냥 벡터 자체로 보는 게 제일 좋아. 그 두 벡터를 뺐다. 그럼 그 종점 두 개를 이은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럼 제일 짧아질 때가 언제니? 여기 수선의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의미를 벡터로 정확하게 표현하였고요. 그 둘 중 어떤 것을 뺀다 하더라도 이것보단 다 길어지게 됨을 알고 있다. 원과 직선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는 사실 중심으로부터의 최단 거리를 생각해 준 후에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정답이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차쌤 시간을 들여서 길게 설명했단 말이야. 벡터 단원 전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반드시 중요한 고배점 문제로 출제되게 될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벡터의 집합으로 벡터의 연산 등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그걸 만족시키는 벡터들이 도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반드시 공부하라. 평가원의 메시지를 차쌤이 읽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자, 2차 곡선 파트는 학습 목표가 다 똑같았어요. 포물선의 뜻을 알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타원의 뜻을 알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쌍곡선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2차 곡선이 나왔을 때는 접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접선 아니지. 접선은 네 번째 학습 목표로 또 따로 있거든. 자, 무조건 이용되는 것이 포물선 밑줄 바로 뭐부터 이용을 해야 된다? 정의부터 이용해야 된다. 뜻을 알고. 이것이 무엇이다? 초점거리와 중선거리가 같다. 자, 그림에 있는 거 볼게요. 차쌤이 포물선을 막 그렸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가 딱딱 만족되네요. 빨리 놀라.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란 말이야. 자, 여기 P라고 할게. 4PX라고 돼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 자, 유도 과정에서부터 이 준선 거리를 찾는 것이고요. 이 초점 거리를 찾는 것이고요. 거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등 이용되는 것이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용이 되네요. 앞선 두 문제가 모두 거리와 관계된 문제. 23번, 25번이 그러했듯이.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주어졌냐면 A, B, F 얘네 둘이 같은 게 디폴트. 아, 이거는 나오면 이거 두 개가 안 같으면 포물선이 아닌 거야. 그걸 신경 써서 그리는 거야. 근데 뭐가 같다 그러냐면 AB랑 BF가 같다. 얘가 같다고? 정삼각형이네. 이런 발견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60도고요. 다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 AB equal BF이고 그 뒤에 BC plus 3CF. CF랑 BC를 좀 나누어 다뤄야 되는 것 같은데 얼만큼으로 나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게 된다. 여기도 포물선 위에 점이잖아요. 숨 쉬듯이 이것도 정말 똑같이 그려놨네. 차쌤 멋쟁이 맞지? 자, 그럼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여기 30도 여기 60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2L이에요. 2대 1 내분점이라는 거야. 2대 1 내분점이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3L이라는 것이 뭐랑 같아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2P잖아. 이게 P 마이너스 P 2P 이게 3L인데 3L 곱하기 60도니까 2분의 3 곱하기 3L 곱하기 2분의 1 지금 이거 코사인 60도 한 거 코사인 60도 2분의 3L 맞잖아. 2분의 3L 2분의 3L이 2P와 같은 것이므로 L을 구하면 P를 구할 수 있고 그게 정답이네요. 그래 L과 P 사이의 관계가 4분의 3L이 P인 것을 알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 EL이랑 CF는 3배 해서 구한다며. 이게 뭐예요 지금? BC BC EL 이건 뭐야? CF의 3배. 여기 5L이거든? 그 값이 6이라 그랬거든? 그럼 L은 5분의 6이거든? 그럼 L이 5분의 6인 게 구해졌으면 P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6이거든? 하나 약분해 주면 10분의 9. 아, 답이네요. 자, 여기서 묻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포물선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방정식 유도해봐서 이게 P고 이게 마이너스 P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초점거리와 준선거리가 같다 이것만 두 번 썼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용된 것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그래 둘 다 30도고 60도고 평행선이 만들어지고 내분점이고 뭔가 내외분점과 관계된 힌트 또한 얻게 되고요. 답을 구하는 것은
이 방법이든 무엇이든 기하적인 방향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내외분점 유도과정과 흡사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이와 같은 것도 뒷문제에서 좀 신경을 써봐야겠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의 공간 도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사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BC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DP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직관적으로 언제가 제일 짧아질까 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시험장에서 가장 유리한 풀이는 최소값이잖아. 올바른 판단 기준을 발견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냈겠지. 그게 중요 개념이니까 냈겠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이것을 풀이했을 때는 당연히 뒷문제를 위한 힌트 또한 얻게 됩니다. 최고 난도에서도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같은 판단 과정에 있어서의 발상이 이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뭘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AP하고 DP. 더한 게 최소가 돼야 돼. 자,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와 같은 세 개의 수직인 직선을 주었습니다. 사실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밑면은 수직이라고 굳이 안 줘도 되는 거야. 이 평면과 AD만 수직이면 되고 BD와 CD는 수직이 아니어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을 얼마든지. 근데 왜 이렇게 주었을까? 공간 좌표 단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야. 23번 문제에서 차쌤이 뭐라 했어? 이번 시험지 23번만이 아니라 인피니티 워 모든 시험지 23번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공간 좌표에 있는 그 짤막한 공식들은 사실은 23번에 출제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출제되었을 때는 그것의 기본 원리인 공간 도형이거든. 23번 문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은 공간 도형의 논리이거든. 그것이 뒷문제에 중요하게 이용될 것이다. 왜? 개념의 연결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평가원에서. 공간 좌표에서라고 해서 그 공식만 묻는다면 마지막 단원이 심지어 마지막 단원인데 그 모양새가 좀 빠지지 않겠어요? 슬퍼하지 않겠어요? 자, 판단 기준은 이것이다. 뭐라 했었냐? 평면상의 거리 그리고 평면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델타 Z 그리고 평면상에서의 거리였다고.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알았을 겁니다. AD가 바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의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델타 Y, 델타 X, 델타 Y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면상에서의 거리가 바로 DP인데 자, AP가 문제잖아. DP는 평면 도형이고 AP가 문제잖아. 아직 3수선은 아니지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의해 이것이 수직이 된다. 다른 데로 와 있어도 또 수직이 된다. 다른 데로 가 있어도 또 수직이 된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지. 자,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이 공간상에서의 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평면 플러스 요거. 근데 요게 일정하잖아. 고정된 곳을 찾는다. 기하의 매력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얘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 얘가 길어지는지는. 네가 길면 길수록 너도 길고 네가 짧으면 짧을수록 너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로 발견했지. 다시 말해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지만 DP가 최소일 때 AP도 최소가 된다는 거야. 아, 네가 최소일 때 너도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최소일 때 네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판단 기준 사실 중요 개념인 이면각의 크기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면각. 자, 3수선의 정리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수직인 이 상황에서의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로 정의하잖아. 그게 왜 뭐가 문제니? 이면각이라는 것은 반평면 두 개 사이에서 이와 같이 생기는데 그걸 각의 크기를 정의하려면 두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두 직선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찾아도 되거든.
왜 얘는 이명박의 크기가 아니에요? 왜 얘는 이명박의 크기가 아니에요? 더 멀어. 그리고 그런 건 유일하지가 않고 얼마든지 저 멀리 가게 되면은 작아지게 만들 수 있고 양쪽에 같은 것이 두개 존재해 버리게 되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아, 이것은 그중 최단 거리에 해당하는 최대 각에 해당하는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이면각의 크기에 직관적인 의미로 합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중요 개념에 대한 의미, 중요 개념 공식에 대한 기본 원리,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럼 이제 됐어요. 너 하나 제일 짧아지면 답이잖아. 이런 완벽한 판단 기준, 그리고 공간 도형뿐 아니라 평면 도형에서도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완벽한 판단을 하였고, 최단 거리가 되어야 되니까 뭐가 되니? 수선이에요. 평면에 내린 수선, 그 다음 수선. 이 수선과 일치한다. 이제는 3수선 정리네요. 자, 공부한 중요 개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겁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기아를 다 맞는 순간인 거야. 자, 그럼 요거 구하면 되네? 밑면에 있는 삼각형으로 들어와 보면 2, 2루트 3. 그러니까 너를 4라고 알수 있으니까 너희 둘 곱한 게 이거 둘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해도 되고 60도, 30도 이용해줘도 되지. 그래서 60도, 30도 이용해서 2분의 루트 3 곱했다. 루트 3 괜찮아요? 이렇게 곱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나? 이렇게 삼각 구하나? 똑같아요. 라고 해서 루트 3 구했어?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 AD라는 녀석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돼. 직선과 평면의 수직, 3수선 정리, 증명 유도 과정이 전부 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지금 AD가 이 평면 모두와 수직이다라는 것 이외에 어떤 걸 이용하고 있냐는 거야. 이게 수직일 필요가 과연 있었냐는 거야. 없었던 거지. 그걸 판단 기준 떠올리라는 거지. 가까운이 다 생각이 있어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60도네요. 그럼 여기 2루트 3이네요. 자,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므로 더욱 쉽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면각의 크기 또한 60도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문제였음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네가 2루트 3, 네가 루트 3일 때가 최소인 것을 알았으니까 정답은 3루트 3이 되었다. 여기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자, 공간 좌표.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은 전략적인 단원입니다. 여기에 중요 공식이라고 공부하는 게 거리. 그리고 뭐밖에 없냐면 내외분점밖에 없는데 보고와도 같아요.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되는 기본 원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기본 원리가 출제 대상인 거거든. 앞서 공부했던 내용에 의해서 다음 게 설명되어져.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 것이 설명되어져. 앞서 공부했던 발상이 그대로 이용돼요. 이것이 출제 대상이고 얘네들에 대한 너, 그리고 너에 대한 것은 모두 공간 도형을 완벽히 공부한 다음에 그것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다. 내외분점까지 괜히 한번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왜? 방금 전에 26번에서도 떠올랐단 말이야. 평면 도형에서도. 그거에 심지어 공간 버전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평행선에 의해서, 평행수선에 의해서 선분의 길이의 정사형 내지는 직선과 평면의 각의 크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림을 그대로 그리게 되고요. 이 하나의 결정된 중요한 평면 안에서 네가 M 대 N이면 너도 M 대 N이다. 그럼 너도 M 대 N이 되고 그러고 나면 평면 도형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면상에서의 M 대 N 내분점을 다시 구해주면 된다. 이므로 역시 평행선 닮은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M 대 N 찾아주면 X좌표를 왜, Y좌표를 왜, Z좌표를 왜 각각 따로따로 M 대 N 하면 되는지를 알수 있다. 평가원도 아마 차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있잖아. 평면 때랑 똑같네. 내외분점 공식 있잖아. n 플러스 n분의 m, n 플러스 n분의 n. 평면 때랑 똑같네. 인 학생은 기하 교과목의 마지막 단원을 공부한 건 아니다. 이걸 통해 설명되는 거다. 그리고 그걸 물어야 수능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28번 보도록 할게요. 28번은 참 재밌는 글이 학습 게시판에 올라와서 그걸 좀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뭐냐?
신기한 사연과 고민이래. 아니,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 6평 27번 때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6평의 설. 꼭 찾아보세요. 27번. 28번. 이때도 애먹었을 거야. 이거 애먹었으면 100%. 그리고 차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엄청 얘기를 했지. 2차 곡선의 접선이라고 해서 하나의 학습 목표가 있지만 이책 전체가 모두 기하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방정식 구하에서 계산하도록 하겠냐. 이걸 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목적은 기하적인 활용이다. 그래서 방정식을 구했으면 짧게 절편 정도만 필요하다면 X 절편 하나만. Y 절편도 좋아요. 구해서 기하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방정식을 식을 많이 계산하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안 풀릴 거다. 그때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멈추고 최소한의 정보만 따와서 기하적인 활용을 해야 된다. 이 교과서는 그런 거다. 팔로워? 아니, 뭐 11월? 모든 강의에서 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럴만 하지.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마음이 바쁘니까 시도하던 그 풀이를 계속하게 되지. 계속하게 되지. 생생해요. 생생해요. 그래서 총평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제발 멈추라고, 제발. 뭐라고 했냐면 기하 28번에 교점 구하려고 군입니다. 미안해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 수능 날은 안 그럴 거야. 그만큼 확신이 쌓이는 게 실력이고 수능 날엔 멈출 수 있을 거야.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재밌었어요. 28번에 교점 구하려고 이런 교점들 다 구하려고 한 거예요. 차쌤 제자가 심지어 세상에 이 얘기를 100번을 들었는데 교점 구하려고 엄청나게 복잡한 방정식을 연립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쌤 얼굴이 내 얼굴이 차쌤 얼굴이 시험장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동산에서 해가 떠오르듯 보였대. 그래서 보이면서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대. 기하인데 식을 너무 많이 쓴다. 목적이 이거다.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크크크 해놓고. 근데 마음도 급했고 다른 무리 방법이 안 떠올라서 무시했대요. 무시하고 하던 계산을 계속했다는 거야. 이게 수험생의 마음입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래서 스탑 해야 된다고. 당황했을 때. 그리고 처음 본 문제임을, 그리고 거기서 뭘 공부했는지를 다시 소통을 시작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러고 있다가 당연히 안 풀렸지. 그게 기하가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미련이 남아서 다시 보는데 그때 딱 기하적으로 닮음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재밌어요. 진짜 쌤이 시험장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다음에 쌤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럼요. 내가 해주는 얘기가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어. 시험장에서 맞으라고 하는 얘기지. 으휴. 자, 엔젯게임 등에서 이미 해본 것처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여기 8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뭐 이런 걸 그리고 외우고 어쩌고 하는 것도 중요치 않다고 너 그때도 얘기했지. 그냥 구하면 돼. X1, X16, Y1, Y12, equal 1이니까 여기에서 X 절편의 값이 뭐겠어요? X 절편의 값은 Y에다 0 넣은 거니까 이 부분이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1분의 16의 X 절편이고 X1의 값이 지금 무엇이니까? 2니까 8이 X 절편의 값인 거야. 초점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라고 했어요. 요게 A고 요게 C인데 그래서 A제곱 빼기 C제곱을 가지고 B제곱이 나오는 거다. 엄청나게 얘기했었지? 16, 12. 그럼 넌 4. 아, 2네요. 제곱을 얘기한 거야. 피타고라스 타원의 직각삼각형. 앞서 이야기했던 쌍곡선의 직각삼각형과 함께 무조건 출제 대상이다. 자, 여기가 이.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뭘더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하라는 정보가 너잖아, 너. 너의 둘레잖아. 너의 둘레 구하면 돼. 자, 문제에 안 보이던 게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줄에 평행한 직선 밑줄. 평행한 직선 밑줄. 앞서 26번에서 차쌤이, 수선 내리다 보니까 평행선이 나오면서 이런 거 보이네요? 그런 걸 떠올려요. 에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 친구들 반성하세요. 이게 기합니다. 그 발상이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6평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4고요. 우리 둘을 더한 거 타원이 나왔으니까 타원의 정의도 이용돼야지. 아, 얘네 둘의 합은 초점 거리의 합이에요. 초점 거리의 합은 당연히 8이지. 여기 4 더하면 이 조그만 미니어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초점 거리의 합, 타원의 정의 반드시 출제 대상이다. 그리고 너 12임을 알았고요. 4대 10 끝. 2대 5 끝. 몇 배 확대한 거다? 2분의 5배 확대한 거다? 넓이 비면 제곱해주면 되지만 지금은 길이 비, 둘레 길이 비니까 2분의 5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정답 30입니다. 이게 계산의 다잖아. 예고했던 대로입니다. 자, 이 기하라는 교과목의 매력을 좀 그걸 부담으로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왕 기하를 선택했잖아. 늘리면 끝이에요. 이것이 n 플러스 n분의 m, n 플러스 n분의 n 등에 들어가 있는 이걸 전체를 몇 등분해서 얼만큼으로 줄이고 얼만큼으로 늘린다라는 그 식의 기하적인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잘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미 암기되어 있는 공식들, 그게 그 유명하고 중요한 것들이야. 걔네들의 의미와 원리만 찾아보면 돼. 그게 시험장에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모두 변별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 날에는 아, 기하 선택하기 잘했다.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9번 공간도형 파트에서 출제된 최고난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도형 파트에서마다 차쌤이 했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팔로워에서도 그렇고요. 아, 여러분이 공간도형에 대해서 직관적인 판단,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학생들이 아마 기하를 선택을 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풀이할 수도 있는데 직관적인 판단이나 상상 이런 것들은 혹시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거나 문제가 그렇게 하기가 좀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라거나 그랬을 때 좀 불리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 길. 교과서에 공간 도형 파트 해봤자 전체 내용이 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개념대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접근해도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 길 또한 안전하게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코사인 세타 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PQC라는 평면과 밑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면각의 크기에 대해서 평가원이 물었을 때, 자, 직관적인 판단, 즉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선의 발이 각각 내려져 있으니까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 S분의 S프라임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 아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면각의 크기라는 건 정의 되기를 이와 같은 정의, 정리, 즉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 교선을 찾아서 수선을 내려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했다.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 뭐예요? 바로 삼수선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오래 계산해야 돼. 막 이 삼각형 넓이도 어렵고 밑에 있는 넓이도 어렵고. 근데 공간 도형을 하나하나 위치 관계에서부터 설명해 가며 풀이했다. 이렇게 하면 세 줄도 안 되는 계산이야. 29번 문제. 평가원이 정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교과 개편 이후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공간 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공간 도형만을 가지고 출제되는 문제는 굉장히 논리 중심일 것이고 이것은 뭐 공간 벡터나 강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은 더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30번보다 더 어려웠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거 분리할 수밖에 없지. 이게 유리해. 왜? 이것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하고 삼수선 정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걸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교과서의 흐름이거든. 이걸 물었으면 공부한 순서대로 접근한 사람이 불리하도록 출제, 평가원이 제정신이면 그렇게 출제할 거 아니야. 불리하도록 출제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해라. 뭐? 교선을 찾아 수선을 내린다. 팔로워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이야. 하지만 어설픈 직관으로는 교선을 찾기조차 어렵게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설명하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이 호의 길이를 3등분 했다는 거예요. 호도법. 삼각함수의 내용을 좀 이용하라는 거야. 네가 반지름이 지금 4거든? 여긴 딱 중점이라 그랬어. 그럼 여긴 90도. 여기 4. 여긴 60도. 그러면 이거는 2루트 3이고 이건 2다. 여기까지는 누가 도와줬니? 삼각함수가 도와줬네요. 그래. 호도법. 수원에 있었던 삼각비. 이것을 이용하라. 자, 그럼 이제 P와 Q, 그리고 GH라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두 개나 있잖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밑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P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Q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운 개념대로, 위치 관계대로 해주면 돼요. 다시 이렇게 그려. 여기가 2, 여기가 2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P잖아. 그 녀석이 어디로 떨어졌겠냐? 자, 그럼 공부한 내용들이 답을 해줍니다. 삼수선 정리 3번이에요. 너 수직으로 길을 내놓으면 그 위로 떨어뜨리면 된다고. 이 평면 자체가 밑면이랑 수직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것이 2루트 3이었으니까 방금 전에 여기 2루트 3이라고 구한 부분, 2라고 구한 부분은 여기예요. 자, 그럼 PG라는 녀석이 루트 3이라고 했거든? PG라는 녀석이 루트 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 수직인 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와도 같습니다. 2루트 3, 루트 3. 사실 30도네요. 여기 길이가 3인 것을 찾았어요. 아. 사실은 이 정도 꺾인 거구나. 그건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의해서. 자, 공간도형 공간 다 보는 게 아니라 평면 플러스 거기까지의 거리로 보는 거다. 평면에 내린 수선을 알면 세상 다 가진 것과 같다. 빠밤, 효과음까지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3이야. 자, 그럼 이제 밑면에서 G가 어디로 떨어져 있는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3만큼 옆으로 와서 직각삼각형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G다. 자, 그다음 H 그려볼게요. H는 이쪽 반대쪽에서 접었기 때문에 그건 그림이 잘안 그려져요. 그럼 또 똑같이 이렇게 그려. 또 똑같이 이렇게 그려. 거울면 안에 들어가서 풀어도 맞는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이성질체 찾는 게 아니야. 난 논리를 이용하는 거. 수직 4인 상태로 수선을 내렸는데 여기에 떨어짐을 3수선 정리로 설명하면 돼. 그럼 네가 2루트 3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4의 2루트 3.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만들어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긴 60도네요. 여긴 사실 이렇게 60도인 거야. 4, 2루트 3.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자, 사실은 이 접힌 양쪽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면까지의 거리를 알고 삼수선 정리를 이용하면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접었을 때 이면각의 크기는 30도고요. 반대쪽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면각의 크기는 60도였던 거야. 몰라도 되지만
이 문자를 만든 분은 아마 이번에 올림픽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트랙을 보다가 접어볼까? 구평 문제 탄생 비화. 그냥 차쌤 비셜. 차쌤 자주 그러니까 주변에 보인. 자, 이 똑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가 2인 것을 찾았으니까 그 2. 여기에서 2가 됩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교선이 이제는 우측에 있는 이 교선이잖아요. 아,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에 뭐가 있고? H가 있고. 원래 이 2면 전체가 8이었으니까 3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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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5 이런 격자점상에 있는 거야. P 수선의 발이 여기라 그랬어? Q 수선의 발이 여기라 그랬어? 지금 내가 불편한 건 뭐냐면 이 평면이랑 밑면에 대해서 무리한 직관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선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 한 점에서 만난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교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평면이 있으면 어딘가로. 근데 그 교선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게 문제인데 자, 어설픈 직관으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평면을 연장해서 교선을 찾는다. 교과 개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교과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B, G, H. 1대 1 내분점이거든. 근데 PG가 루트 3이고 네가 2루트 3이라고 했거든. 뭔가 혹시 이거 아닐까 하는 게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이 떠올라 버렸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떠올랐냐면 공간 도형상에서의 내외분점 증명 유도 과정이 떠올랐어. 네가 M 대 N이면 너도 M 대 N. 너를 밑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M 대 N이면 M 대 N. 이게 두 배면 네가 중점이 되는 순간 혹시 이건가? 이 직관을 찾아냈어도 문제는 가장 간단한 최선의 방법으로 풀리게 됩니다. 개념과 관계된 직관적인 판단이라 그래. 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까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랑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 그랬어. 내외분점 증명 유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야. A, A 프라임. B, B 프라임. 정사형의 뜻은 정의로부터 시작된 논리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끝. 그게 공간 도형입니다.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잖아.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밑면의 수직인 평면에 내린 수선이 두 개나 있잖아. 평행선이라고. 걔네 둘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고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논리의 벽이라고. 둘이 수직이기 때문에 아랫면이랑 너랑 수직이기 때문에 너도 이 사이에 떨어진다. 사실 선분의 정사형이 선분인 것까지도 모두 설명 대상이고 너 대 너 내분 비율이 똑같아진다라는 것은 평행선 닮음에 의해서 역시 설명되는 부분이고 앞선 문제를 풀이할 때도 이미 살핀 부분이고 28번도 26번도 29번도 끝없이 나오네요. 이게 원리의 무서움입니다. 그거만 생각해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이것이 직선과 평면의 각의 크기의 정의지. 위치 관계와 정의만으로 지금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다시 표현해 본다. B가 있고요. G가 있고요. H가 있고요. 같아. 루트 3만큼 직선과 평면의 수직. 2루트 3만큼 직선과 평면의 수직. 두 배야.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것만 밝히면 되는데 평면의 결정 조건. 끝났습니다.
BQ의 연장선은 아랫면과 B에서 만난다. 이게 두 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확증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배가 아니었어요. 만약 M 대 N. 근데 이게 두 배야. 그럼 이렇게 안쪽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자, 평면을 연장한다. 뭘 이용하는 거다? 제일 앞에서 공부했던 위치관계. 결정 조건이에요. 평면의 결정 조건. PQ, C로 평면이 결정될 수 있다. 세 점에 의한 평면 결정 조건. 직선 PQ와 C로 결정할 수 있다. 평면의 결정 조건. 직선 PQ를 그었더니 B와 만난다. 그러면 BCQ도 같은 평면이구나. 교선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설명만 한 거야. 실제로는 한 다음에 이거 루트 3이라 그랬지? 이게 교선이야? 교선을 찾아 수선을 내리세요. 그 수선의 길이는 2야.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것도 수직이에요. 이것이 구하는 이면각의 크기입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이 바로 2분의 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7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바로 루트 7분의 2가 된다. 답이에요. 끝났어요. 진짜 이게 다라니까? 자, 공간 도형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든 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평가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면각의 크기라는 것은 이 공간 도형에서 마지막 부분에 공부하는 것으로 S' equal S 코사인 세타다 라는 것을 그걸 유도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공간 도형의 모든 내용이 이용된다. 모든 선후관계에 있는 그 개념들 전부를 통해 설명되는 개념이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너분의 너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구한다. 그게 유리할 발상적인 문제를 평가원이 출제한다고? 이렇게 접근한 사람은 교과 개념대로 똑바로 제대로 공부했을 뿐인데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남은 기간 해야 할 것은 공간 지각 능력을 막 비약적으로 올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껏 갈고 닦은 것으로 충분해 혹은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대로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그거 완전히 없어도 짧은 기간에 완벽히 익힐 수 있는 것은 논리와 개념입니다. 그것을 통해 충분히 내 직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위치관계를 통해 거울 속에 들어가서 풀이를 해도 뭘 통해 풀이를 해도 튼튼한 논리의 벽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했지. 우리 뭐 더식스에서 풀이했던 내용들 가지고 보면 뭐 28번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6월 평가원에 있었던 30번보다도 어렵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25번으로 돌아가 봐. 오늘의 25번. 벡터의 집합으로 도형을 표현한다. 그 외에 어려운 것을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평면 도형에서 평면 벡터를 통해 어떻게 평면 벡터의 연산들을 통해서 벡터들의 집합을 그걸 표현해내고 걔네들을 읽어내서 각각의 점의 위치들을 찾아서 그 벡터의 집합을 내가 하나하나 표현해놓고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느냐. 자, 6평에 있었던 30번 문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요. 어쩌면 29번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29번, 30번 둘 다 당연히 우리가 28, 29, 30 모두 그래요. 기하 교과목의 만점을 위해서라면 벡터에서든 공간 도형에서든 배운 내용대로 정확하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 자, 보면 AP는 1이라고 돼 있고요. PQ는 2라고 돼 있고요. 벌써 뭐가 엄청 떠올라요? 원의 방정식 엄청 떠올라. 그래? 그러면 일단 P라는 점의 집합을 A라는 점을 시점으로 하는 원을 가지고 표현해 보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 1이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AP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했어.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어? p벡터 빼기 a벡터라는 것의 크기가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어. op벡터와 oa벡터의 차로 표현해도 되었다. 자, 이것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p예요. 자, 그 다음 q는? q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q equal 2라고 돼 있고 0,2 바로 여기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좀 커다란 원입니다. 여기가 b고요. q라는 점 벡터가 크기는 정해져 있어 2로. 근데 방향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처럼 무슨 대관람차 그치 시계 이런 데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 위에 있는 종점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p들의 집합이고 얘네들이 q들의 집합이 된다. 자, 물론 OQ라는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BQ 벡터의 크기가 2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요. 얘를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 기하와 벡터. 그게 다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P 내적 OC가 2루트 2다. 2분의 루트 2다. 그것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 녀석을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과 관계되어 있어. 그래서 25번처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는 0, 2, C는 1, 0. 단위 벡터예요. OC 벡터는 크기 1짜리 단위 벡터라고. 여기에 있는 이거라고. 우리가 흔히 이원 벡터라고 부르는 거라고. 걔랑 AP 벡터를 내적한 값이 2분의 루트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 잠깐만, AP 벡터도 크기는 1이잖아. 벡터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잖아.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이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OC 벡터와 AP 벡터를 내적했는데 자, 내적의 뜻대로 생각해 봅니다. AP의 크기, OC의 크기. 크기가 고정돼 있어. fixed. 1, 1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이 날 텐데 앞선 문제에서도 호도법 떠올릴 수 있었거든. 이게 2분의 루트 2 이상이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이상이라는 것과 같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어야 할 뿐 아니라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음수는 벡터 사이의 각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아, 2분의 루트 2 이상이지. 2분의 루트 2 이상 1 이하. 코사인 세타가, 아 참,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이상 1 이하. 그러므로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0에서 45도 사이, 4분의 파이 사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안 되고요. 얼만큼? 45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45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까지가 이것을 만족시키는 AP 벡터들의 집합이구나. OP 벡터로 표현해도 되고요. AP 벡터로 지금처럼 표현해도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제 살폈으면 P는 이 왼쪽은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잠시 짚고 지나갈게요. 이번 교과에서는 내적의 기하적 의미 또한 굉장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자, 네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A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벡터가 있어요. 기준선. 내적이라는 녀석은 합차,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 모든 연산의 뜻은 합차 실수배 다 그림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적 또한 기하적 의미대로 뜻을 이 식뿐만 아니라 기하적 의미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 자, 이것이 B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B코사인 세타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다. 앞서 12번 문제에서 풀이한 것과도 같다 이거예요. 아, 여기다가 이걸 곱한 거야. OC라는 벡터 크기가 1인 거야. 그거에다가 이것에
그림자 벡터의 크기를 더한 거야. 그 그림자 벡터가 크기가 2분의 루트 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는 올 수가 없고 앞쪽으로만 올 수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다 라고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 여러 이용되어야 할 원의 방정식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크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내적의 기하적 의미 및 내적의 정의에 의한 판단 기준은 이와 같다 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첫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전에도 이과생들에게 출제되는 문제는 좀 단계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고 차쌤이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야. 단계가 많아 보이면 각각의 단계는 오히려 쉬워. 그러니까 시도하세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AP 내적 AQ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를 P0, Q0라고 하자. 27번에서 이미 해보았지. 두 개가 같이 변하잖아. 얘도 제일 작아지고 얘도 제일 작아질 때가 있으니까 최소라고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었잖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어. 이게 변하는 것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얘는 막 최선이 되는데 얘는 최악이 되어가. 그럼 이제 언제가 최선인지 말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대부분 고정시키고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P0, Q0 이렇게 말했을 때 AP 내적 AQ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 AP 내적 AQ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는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AQ는 겁나 많은데 방향도 크기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할 때 방향이랑 크기 중 뭔가 하나가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하나가 자꾸 바뀌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내적에 대해서 뜻을 공부했고요. 성질도 공부했습니다. 연산 법칙이야. 그리고 이 발상은 어렵지 않게 금세 해낼 수가 있어. 왜? AQ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었거든. 방향만 변했거든. 근데 너는 크기와 방향이 다 변했거든. 벡터의 본질이 그것이지. 그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이것도 원 위에 있는 거잖아요. 크기 하나라도 내가 고정을 해보겠다. 원의 방정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나면 AB 벡터는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고정된 벡터잖아. BQ 벡터는 이제 너도 크기가 2로 고정이 되었잖아. 내적의 뜻과 성질 그리고 성분을 공부한 겁니다. 성질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의미한다. AP 내적 AB. 자, 이것은 판단이 끝났으니까 AP가 모든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요. AP 내적 BQ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고정된 벡터인데 얘는 여전히 돌아다녀요. 얘도 여전히 돌아다녀요. BQ도 원 위에서 얘는 심지어 360도를 다 돌아다녀요. 자, 이 판단을 27번에서 제대로 된 판단 기준과 함께 해봤다는 거야. 두 개가 다 변하는데 둘 다 최소인 순간이 있었잖아. 그래서 답했잖아. 얘는 자유롭습니다. 좀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부는 그냥 알아서 내가 제일 좋게 할게. 너 먼저 해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 방금 전에 내적의 기하적 의미 혹은 내적의 정의를 가지고 AB는 고정된 벡터고 AP는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적값이 최소가 되려면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 따져본다면 수선을 내렸을 때의 이 그림자 벡터의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이 순간이다. 이때는 더 길어진다. 내적의 기하적 의미만 생각해도 바로 보이지? 아니면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코사인 세타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그 코사인 세타의 값이 제일 작아지려면 각이 커져야 된다 라고 말해도 돼. 좌우지간 이 자리에 왔을 때 P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부분은 최소가 됩니다. 그때 다행히도 너도 최소가 될 수 있니?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음이 너무 넓어.
야, 나는 언제든 너와 정반대 방향을 바라볼 준비가 돼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 생각해도 좋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최악이 되도록 만들어줘도 됩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180도가 돼야 되지. 그러나 가장 벡터 고수는 크기 두 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방향만이 변수다.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때 최대, 반대 방향을 바라봤을 때 내적 값은 최소가 될 것이다 라고 바로 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완벽히 설명해냈습니다. 네가 최소가 되면서도, 누이가 좋으면서도 너 또한 최소가 되도록, 이건 P가 어딜 바라보든 최소는 반대 방향 바라봤을 때입니다. 둘다 최소가 되도록 하는 P0와 Q0를 찾았다. 끝.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의 종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정말 쉬워요. 선분 AP0, 요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왜? X축 E1 벡터와 이루는 가게 크기가 위아래로 45도였잖아. 그럼 이 위를 움직이는 점들, 뭐, X에 대하여 BX와 BQ0, BQ0의 내적 값이 1 이상일 때.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앞에 썼던 것의 반복입니다. 이제 다시 그려서 하도록 할게요. 1, 2, 마이너스 3, 여기. 여기에서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요 사이. 였다가 P0는 여기로 확정. OP0.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바로 X.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크기 2짜리 벡터가 바로 BQ0 벡터. 자, BQ0 벡터와 BX를 내적했을 때의 값이 1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이 또한 그림 방향은 내 맘이야. BQ0라는 벡터가 크기가 2거든. 그럼 내적 값이 1 이상이 되려면 BX, 심지어 시점까지 동일한 것으로 주었습니다. 평가원 천사.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도 가지고 와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야? 이젠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 생각하기가 쉽다. BX 있으면 그 녀석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은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다른데 있다고 해도 가지고 와야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의 정이다. 이 길이가 얼마 이상이라는 거야? 2 곱하기 얘가 1 이상이 되려면 또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야. 즉, 이런 BX라는 게 있는데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이 길이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지점으로 이와 같이 X의 범위가 줄어들겠지. 이 부분이 잘리게 되겠지. 그럼 그 순간에 Q0, X의 길이의 최댓값은 얼마인가요? 끝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그곳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야. 지금은 X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X가 여기 있어도 이 길이들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길어지려면 이거보단 이게 길어 보이는데 이게 제일 길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제일 길려면 그건 그냥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럼 너 구하려면 2분의 3 제곱 더하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사실은 이 부분이 변하는 것이고 너는 안 변하고 고정인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아, 이거는 21번에서도 봤던 아이디어입니다.
거리가 똑같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21번에서 찾으면 어떻게 구했지? 기하 선택자라면 그걸 떠올렸으면 좋다.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고정된 지점이므로 그걸 제곱한 것이 이게 최대다. 왜? 네가 최대니까.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고요. 요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할 필요도 없고 B로부터의 거리를 구해도 Q 뭐에서 구해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될 것이고요. 우리는 평면 벡터를 통한 직선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너의 방향 벡터 및 법선 벡터가 매우 특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두 번 오면 되네요. 루트 2씩 두 번 실수배해서 오면 되네요.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벡터를 통해서 구한 것이다. 이 거리가 2루트 2다. 이 픽스되어 있는 거리는 2루트 2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곱한 8이야, 8. 자, 이것에 루트 씌운 것이 이 xq0라는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인데 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안 씌우고 하면 돼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거든. 더하면 4분의 9 더하기 48에 32, 4분의 41 답입니다. 자, 30번 문제. 문제의 단계가 여러 차례로 되어 있었을 뿐이지 벡터의 내적을 통한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 그리고 벡터의 크기 두 점 사이의 벡터를 빼서 구하든 뭘로 구하든 그것을 통한 원의 방정식 표현 벡터의 집합을 통해서 도형을 표현해 나가던 과정과 기본 원리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지금 6평 때도 보여줬고 여기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물론 뭐 배점을 조금 낮춰가지고 앞 문제로 뭐 공간 도형이랑 자리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보여줘놓고 4점짜리 문제 고난도 문제로 안 내면 안 내기도 힘들고요.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그치 막 속이고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거의 출제될 것이 확실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공부하라? 벡터의 집합으로 직선과 원을 표현해 나간 과정을 공부하라. 그 과정을 묻는 문제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떠올린 것은 많은 문제에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좋은 힌트가 되고 발상이 되도록 그렇게 구조해 놓은 문제지다. 이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시험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